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2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동하실 때 바다 위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수 있죠. 먼저 첫째로 21절에서 23절까지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국 등불을 켜서 높이 세우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듯이 말이죠. 빛이 온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더 깨닫게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지만 적당한 기후 조건이 맞고 환경이 조건이 갖춰진다면 그 씨앗에서 생명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 뿌려진 씨는 움이 듣고 자라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스텝의 일원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제 노력과 수고가 아니거든요. 제가 잘남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란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모르는 사이에 자라듯이 저 역시도 또제삶 가운데서도 제 노력이 아닌 제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시겠지만 보셨나요? 정말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면 최대 3미터까지 자라는 식물로 변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만 보더라도 황폐했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헌신과 기도로 섬기실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잘 성장할 수 있었고 또그 안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강박한 심령,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때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때 바다 위에 배 속에서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의 수군거림이 흥미롭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파도도 복종하는가? 라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특별히 오늘 아침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이시라면 교회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자녀,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관심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어쩌면 예수님이 베푸신 그 현상에, 그 기적에 관심이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베푸신 그 기적, 그 현상에 목을 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기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더 알기로 원하고 그분과 더 관계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을 모를 수 있고, 관계가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다른 것다 제쳐두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